제가 방치해서 아마 제가 퇴임하고 나면 반드시 민간개발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강요하는 것처럼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6,156억 원이 민간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겁니다. 시장이 되면은 뭐 대장동 사업은 일사천리로 가니까 그 힘으로 차라리 선거운동이나 도와달라고 뭐 이래서 주민들 나가서 명함 돌리고 선거운동도 그랬죠. 1대장동 민영개발 검토 이재명 시장 지시 수첩이다. JTBC가 2021년 10월 6일 성남시 고위 간부의 2010년 업무 수첩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받아 적은 메모라고 진술했다. 이 이재명 후보의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공약이다.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라는 공약이다. 이재명은 공공개발을 원했다는 어제 발언과 정반대 공약이다. 이재명은 원주민이 원한다는 미명 아래 민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3대장동 원주민 녹취록이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운동 도중 민간개발 약속을 들었다는 주민들이 다수 존재한다. 시장이 되면 무조건 민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복수의 원주민 녹취록이 증거로 남아있다.